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역사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또 도전해서 이기는 역사로 가득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벽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10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벽이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됩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 2시간 10분대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또 과학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벽과 한계를 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50년, 100년도 안 돼서 깨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가능을 극복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역사로서 그 벽이 깨진 사례들이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강한 백성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믿음으로 걸어와서 그 직전까지 도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불가능에 가까웠던 그곳,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곳, 이제 그곳을 건널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로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불가능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습니다. 헤엄쳐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방법들이 다 가능하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오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뭐 현대 기술을 빌려서 부교를 띄워서 사람이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적들이 그 지점만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족족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큰 배를 구해서 내린다고 해도요,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적들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엄쳐 건넌다고요? 더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 그곳에 한꺼번에 전체가 건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이란 물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 폭이 통상 한 20에서 30m, 수심 3에서 4.5m 정도, 그리고 그 둑은 4에서 5m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도 전략 전술상 거기를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안 된다 생각될 때가 있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결혼 문제, 질병 문제, 끊어내야 되는 악한 습관의 문제, 우리 앞에 불가능의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이다 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임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불가능을 극복하는 그의 믿음과 그가 어떻게 그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반복되어 나타나는 습관이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죠. 자, 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이성을 치는 전쟁 때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었지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근심과 걱정으로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문제를 다 내려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 나갈 때에 하나님 내 근심과 걱정을 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그랬습니까?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 이런 시간 새벽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도 새벽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가 그의 걱정거리였을 것이고 그의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감당 안 될 문제들이 그에게 계속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이 성은 요동치 아니한다. 그는 봤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는 아침 일찍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성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성읍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만큼이 그의 믿음의 경계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요,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다 새벽형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개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한 10분의 1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조 성도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10분의 1은 기도에 주력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많아지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 부흥이 가까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분량만큼 교회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모르고요, 옆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먼저 훈련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지요. 게으름과 욕망과 싸워 이기는 사람만이 새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벽에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하고 아무런 간섭도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음성 듣기 참 좋은 시간이에요. 세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새벽에 나오게 되면 시간이 관리가 됩니다. 그 전날에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때에 아침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미뤄두고 하는 사람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시간 관리가 되고 미래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정리할 때에 하루의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해지게 됩니다. 심야형의 사람이 아니라 새벽형의 사람이 훨씬 더 영적이고 건강한 것을 보게 돼요. 심야에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밤늦게 하는 일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술 마시고 떠들고 유흥을 즐기고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그런 일들 합니까? 새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우유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을 때에 이 모든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새벽이 집중도 훨씬 크고 공부할 때도 효율이 좋다고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아침 일찍부터 주님과 만나서 인생의 효율을 높여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늘 주님의 인도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3장 21절 출애굽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들 앞에서 가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함의 표시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새벽 이른 시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살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새벽 미명쯤에 되면 사람들이 다 부지럭부지럭 다 일어납니다. 무엇을 합니까?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불기둥의 비춤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만나를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조금 늦은 사람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쯤에 좀 밝을 때쯤 가가지고요 아마 구름 기둥을 보면서 만나를 거둬들였겠지요. 해가 뜨면은요 이 만나가 전부 녹아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항상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을 보고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인도함의 상징을 이제 바꾸십니다. 언약궤로 바꾸시죠.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뒤를 쫓아갈 때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위기 가운데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2천 규빗 앞서서 인도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 한 45c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천 규빗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900m 정도, 그러니까 약 1km 정도를 얘기합니다. 1km 정도는 사람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200만 이상의 모든 백성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서갑니다. 백성들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몰아넣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르게 하시죠.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라 내가 뒤에 있을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앞장서 가시면서 따라오라 가십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양떼를 칠 때에도 양떼를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카우보이들을 보면은요 소를 몹니다. 뒤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 소를 몰아가고 뒤쫓아가는데 양떼를 치는 방법은 다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그 뒤를 쫓아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앞서가시며 행할 길을 알려주시며 뒤쫓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이 곧 도착합니다. 열왕기가 먼저 도착했고 그들이 뒤따랐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요단강 앞까지 도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물을 보면 겁에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아래에 있는 위험 요소인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는 언약궤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늘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가능을 묵상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보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감정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커 보일수록 우리는 문제 바깥에 나와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의 인도가 있는가?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묵상하면서 저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아, 변치 않는 산을 볼 때 그런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땅을 바라보면 내 아래를 바라보면 위험한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 바라볼 때 위험한 것, 위태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 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췄을 때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자, 그것은 매우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건널 때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이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그 물이 끊어지고 쌓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끊어지고 쌓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을 때에 강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실 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포가 참 많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상경에서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은 주저앉게 만듭니다. 후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전진하게 되고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가능,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울수록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에 그 앞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내와 끈기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그 다음엔 인내와 끈기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서둘지 않고 말씀대로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먼저 그들을 성결케 합니다. 정결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제사장에 전합니다. 먼저 강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궤를 메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고핫 자손들이 메게 되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레위 자손 가족들이 나눠서 맡았는데 그중에 고핫 자손이 법궤를 맡았습니다. 아, 그럼 제사장들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지금까지 고핫 자손한테 하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지금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동을 위해서 고핫 자손이 그 일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일이 쉬워 보이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명령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물이 요단에 항상 넘쳤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변에 이제 강이 많이 있어서 알게 되지만 평소에 물이 조금 흐르다가 장마철이 되면 물이 그냥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을 가보면은요, 옛날에는 만만했던 강이 지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불과 3, 4미터의 폭이 좁은 계곡이라 할지라도 물이 넘치게 되면요,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죽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장마철에 그 괜히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캠핑 갔다가 계곡에 고립되신 분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19 출동해가지고요, 와이어 딱 매가지고요, 특공부대 하듯이 데려나와요. 겨우 갖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는 어떠십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쳤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기라서 비가 자주 내렸고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요 물이 내리면서 내려오면서 넘쳐서 흐르는 시간, 언덕이 넘칠 정도면은요 아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 바다의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명령합니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어쨌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깨는 법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것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메고 들어가는 순간 그 무게에 눌려야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니, 평소에 이건 고아자 손이 잘하던 일인데 그 사람 시키시죠?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직접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만 없이 들어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발을 멈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물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더 이상 흘러내려가는 물이 없어서 이쪽에는 물이 끊어서 계속 넘치고 이 아래쪽에 물이 점점 사라져서 넓은 길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서 마른 땅을 두 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아래에 있는 땅, 늘 젖어 있는 땅을 말리셔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가능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말리시고 끊으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냥 소규모의 수로가 그 열려가지고요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물이 끊어져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200만 명이 짧은 시간에 거기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1.5km의 폭으로 200만 명이 건너게 되면 반나절 정도가 걸린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넓은 길을 강해 내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일을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갔겠지만 그곳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그 오랜 기간 그것을 들고 인내하고 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이 일을 행할 때에 백성들이 안전히 건넌다 사명감 가지고 그곳에 붙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으면 그 일이 다 해결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묵상하면은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생각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진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